풍풍권이 왔네. 아니 과속단속 카메라 이거 무슨 원리로 몇 킬로를 초과해야 찍히는 거야? 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먼저 가장 일반적인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런 식이야. 고정식 카메라 밑에 2, 30m 간격으로 센서 두 개가 심어져 있거든. 자동차의 바퀴가 첫 번째, 두 번째 센서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해. 이때 측정한 속도가 과속 기준을 넘으면 카메라가 찰칵 찍는 거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아래를 보면 이렇게 센서가 심어진 듯한 모양을 볼 수 있어. 구간 단속도 같은 원리야. 단속 구간의 시작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 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라 레알 빼박이지. 근데 사실 제일 빡치는 건 과속 단속 카메라계의 스나이퍼, 이동식 카메라야. 이동식 카메라는 이렇게 생긴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해두고 카메라만 이동해가면서 단속하거든. 그래서 빈 깡통에 속다가 찐 깡통에 찰칵. 아우. 또 얘는 속도 측정 방식이 차량으로 레이저를 써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측정 거리가 100m나 돼서 카메라! 하는 순간 이미 찍혔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뒤통수까지 찍는 카메라 등장.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과속하는 차량들.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해졌어. 아직 전국에 10여대밖에 없지만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뒤통수 조심. 자, 이쯤 되면 그럼 얼마나 과속하면 찍히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정속도의 10% 초과까지는 안전빵이라는 게 암암리의 정설이야. 법적으로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실제 속도와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 표시속도의 오차 최대치는 실제 속도의 10%에서 시속 6km를 더한 값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속도가 시속 100km라면 계기판은 시속 100에서 116km까지 표시될 수 있다는 거야. 내비에 표시되는 속도보다 계기판의 속도가 항상 조금씩 빨랐던 것도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지. 또 단속 장비의 속도 감지 정확도도 최대 5%까지 오차율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시속 10km 이내 속도 초과는 단속에서 제외 라는 경찰청 피셜도 있었어. 근데 시속 200km 넘게 땡기면 카메라가 못 찍는다는데 이거 레알? 너나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최대 시속 250km까지 찍을 수 있음. 근데 이차 200km 가능?